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증시에도 애국 테마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토종 속옷 전문 기업 쌍방울이 애국 테마주를 넘어 진짜 애국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애국심 캠페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속옷 제조 유통 전문 기업 쌍방울이 특장차 제조업체 광림과 함께 애국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쌍방울과 광림은 최근 전국 쌍방울 대리점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고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대형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쌍방울 측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선택한 일본에 맞서 애국심을 높이고 애국 테마주가 아닌 진정한 애국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 유니클로 제품의 대체제인 기능성 속옷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애국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는 쌍방울은 지난 1954년 설립한 형제 상회에 뿌리를 둔 기업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기 전인 지난해부터 광림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골 봉환 사업을 하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광림의 후원으로 지난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의 참가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한 강제동원, 납치연행, 성노예 범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상호협력을 결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최근 대통령 직속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국민참여 기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쌍방울의 애국사업이 알려지면서 제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속옷 브랜드 트라이가 최근 매장에서 진행한 발열 내의 히트업 라이트 사전주문 행사에서는 3일 만에 3만 벌 전량이 완판됐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토종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모든 임직원과 함께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